방학축제 재밌으니까요. 자주 많이 놀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오셔가지고 또 축제 함께 하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방어축제 놀러오세요. 재밌어요. 무수포바다의 반가운 손님 방어가 올해도 돌아왔습니다. 방어의 넉넉한 크기만큼 인심과 인정이 넘치는 최남단 방어축제에서 그 매력을 느껴봅니다. 제주에 맛있는 방어 왔어! 날씨가 추우면 추워질수록 맛이 들기 시작하는 제주 방어. 방어 맛에 한 번, 재미에 두 번 반하는 최남단 방어 축제가 올해로 19번째를 맞았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그 별미를 맛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슬포항에 모였는데요. 자, 오늘 이곳 방어 축제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됐어요? 이 모슬포항이 저는 이야기로만 듣고 온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남을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어요. 왜 이제 왔나 해가지고 후회스러운 마음도 있고, 방어도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고 방어가 먹고 싶어요. 제가 생각보다 훨씬 커서 좀 일단 볼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일단 오늘 날씨도 좋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나로 말할 것. 이 제주 방어로 말할 것 같으면 크루시오 해류를 따라 회유하는데요. 바람이 모질고 물살이 센 바다를 헤엄치는 제주 겨울의 진계. 방어는 11월부터 2월까지가 가장 기름지고 맛있는 시기입니다. 최남단 방어 축제가 어떠한 취지와 의미로 또 만들어지게 되는지 좀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 마라도 청정 해역에서 먹이들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 어장이. 예, 그래서 예, 그 먹이를 먹고 자란 방어들이 우리 어민들을 딱 먹어보니까 상당히 맛있어서 이렇게 널리 관광객들한테 알리고자 이렇게 그 이 축제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축제의 깜짝 이벤트, 바로 경매 이벤트인데요. 싱싱한 방어 모습 드러내자마자 불티나는 경매가 시작됩니다. 긴장감이 오가면서 눈치 싸움 역시 치열해지죠. 자, 만 원 없어요.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원. 만 삼천 원. 좋아요. 5, 4, 3, 2만 원. 2만 원 나왔어요. 2만 원. 저렴한 가격에 방어와 조, 재미와 이득을 쏠쏠하게 챙겨가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가로 한 4, 5만 원대선인데 얼마나 됐습니까? 2만 5천 원이요. 야, 딱 반값에 됐어요. 네, 오늘 좋은 추억거리 만들기 위해서 방어의 경매 참여했고요. 집에 가서 맛있게 이 방어를 먹겠습니다. 축제장 한켠에선 또 하나의 제주 진미, 소라잡기가 한창입니다. 어머, 소라잡기가 이렇게 로맨틱했던가요? 특별한 추억이 사록사록 피어나는 소라잡기. 잡은 소라는 그 자리에서 구워서 너 한 입, 나 한 입 맛있게 즐겨봅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와, 정말 잘 구우셨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맛보시기가 좀 어떠십니까? 아이고, 꼬득꼬득하게 지금 맛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조그마한 여기에 하나의 체험에 저희들도 동심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자, 방어와의 한판 승부가 벌어진 이곳은 릴락시 체험장인데요. 눈빛은 날카롭게, 손은 재빠르게 움직여 방어잡이 성공! 엄청난 힘 자랑하는 방어에 맞서 가족들이 함께 낚시에 몰입하는데요. 이 순간을 그냥 둘 순 없죠. 방어가 물속에서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예, 예. 어떤 뭐 짜릿한 그런 맛을 좀 표현한다면? 아, 굿! 예, 모슬포 굿! 아, 짱입니다, 짱. 생각보다 되게 방어가 막 무겁고 힘이 세가지고 들어올리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직접 이렇게 잡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들어올려주셔가지고 손맛 느껴보니까 좋네요, 되게. 방어 축제의 미움이는 뭐니 뭐니 해도 이거 아닐까요? 바로 맨손으로 방어 잡기. 이날만을 기다렸다. 오늘의 선수들 입장하십니다. 멀리서 놀러 왔는데 오늘 여기 있는 방어 제가 다 잡고 가도록 할게요. 방어 세 마리만 잡아서 두 마리 해먹고 한 마리는 구이 먹어서 구이 먹겠습니다. 화이팅! 방어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드디어 시작된 맨손으로 방어 잡기. 날렵한 동작으로 쉽게 잡히지 않는 방어. 모두들 전력을 다해 방어를 잡는데요.
정종우 리포터도 도전.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방어를 잡으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천하장사 방어를 잡으니 기분 업, 에너지 업. 잡은 사람도 지켜보는 사람들도 절로 흥이 나는데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와, 야,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큰 거 잡았습니다. 네. 네. 오늘 몇 마리 잡았어요? 두 마리 잡았습니다. 두 마리, 한 마리는 네. 엄청 큰데 보니까 나머지 한 마리 어디 있어요? 나머지 한 마리 저쪽. 우와! 제 온몸을 다 던지고 잡았습니다. 이게 땀이에요, 물이에요? 이게 땀입니다. 땀이에요. 팬츠까지 다 젖었어요. 파스까지 다 젖었어요. 야, 오늘 이 방어 두 마리 잡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조금 이용하실 계획이세요? 이제 가족들과 저희가 이제 회를 떠먹을 예정입니다. 가족 다 같이 즐기면서 촬영도 하면서 왜 이래 가족들과 다 같이 함께 재밌게 즐길 수가 있어가지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잡은 방어는 바로 회로 떠서 먹어야 제맛이죠. 맛도 맛이지만 건강에도 좋은 방어.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D가 풍부해 고혈압, 동맥경화, 노화 예방 효과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쫄깃하고 너무 그 식감이 좋고 담백하고 이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오늘 방어잡이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잡아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좋은 축제인 것 같습니다. 방어를 먹으면은 피부에도 좋고 미모 그리고 아름다움 바꾸기 아주 좋아가지고 같이 한번 먹고 싶어요. 놀러 와가지고. 모슬포항의 운치까지 더해진 방어 축제에 모두가 흠뻑 취합니다. 싱싱한 방어 맛과 재미 가득한 체험들. 그 안에 묻어나는 모슬포 사람들의 진솔함까지 느낄 수 있었는데요. 방어 축제에서 방어도 드시고 방어 잡는 색다른 이제 체험도 해보시고 그래도 젊은 분이랑 다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축제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쁘고 잘 얻어먹고 예, 아주 사람들도 많이 오고 좋습니다. 스트레스 풀러 축제 오니까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아요. 힐링하고 갑니다. 청정바다의 맛과 멋을 가득 품었습니다. 제주의 대표 축제를 넘어 명실공히 대한민국 제1의 수산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최남단 방어축제. 축제와 함께 겨울 생선의 왕 방어의 귀환을 화려하게 알렸는데요. 맛과 영양 가득한 방어. 올겨울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겨울 시민 방어 먹으러 오세요. 오세요.